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상임위 소관 기관이고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입니다. 지금 정부 부처 그리고 부처의 장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 이것이 관련 부처의 소관기관으로까지 일사불란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 석유탐사 프로젝트에 국내 전문가 기구로 참여했던 연구원입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 관련 해저 지형조사 기술 자문 용역, 이게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기술 자문 용역의 명칭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이 용역의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의뢰한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고요. 그럼 열람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열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 공기관 스스로가 의혹을 키우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폐 행위에 만약 가담하고 있다면 이런 공직자들, 해당 기관들은 마땅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지질자원연구원뿐만이 아니죠. 방통위, KBS 등 우리 상임위 소관기관들도 자료 미제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 점, 최민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만약 제출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끝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결국은 이평구 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